가겠습니다. 이거 다음 장으로 넘기면 되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림들은 다 갖고 가시면 돼요. 괜찮은데? 갖고 가시면 돼요. 반사판. 반사 버리시면 괜찮은데? 안 되고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네.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아, 로맨스. 로맨스. 아름답기도 하면서 뭔가 아, 달콤 쌉싸름한 그런 짭조름한 그런 맛을 잘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그림 나중에 이벤트에서 나눠달라는 얘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예. 아, 이러면 너무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릴 거리를 지금.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아, 로맨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어렵다, 네. 로맨스. 예은 언니, 어렵다. 언니는 비 올 때 우산 안 써도 되죠? 꽃은 물을 줘야 되잖아요. 오늘 꽃이 아니네. 정말 꽃이세요. 꽃이에요? 예, 꽃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그림 가져가래. 그럼 저 주세요라고. 뭐 좋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어렵네. 급 시청자 이벤트로 대동단결하고 계셔가지고 네. 한번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 네. 정말 빨리 그리셨고, 네, 우리 저는 생각나는 대로 바로 그리기 때문에 꽃 예은님께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화백. 아. 마치 로맨스는 그런 비어있는 캔버스처럼 어떤 모양으로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빨간색 한 번만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색상을. 빨간색 어디 갔지? 빨간색이 이거 주시면 제가 예, 제가 색약이라 제가 손이 많이 가가지고요. 저도 색약. 제가 색약이라 네. 약간 이런 예은 씨한테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신예은 당신 때문에 신께서 화나셨잖아. 천사하면 없어졌다고. 나한테 아주 좋습니다. 네. 목을 너무 많이 썼더니 목이 더 아파요. 우리 이제 말보다는 채팅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정하자 명수야. 약간 저는 되게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진짜 재밌고요. 네. 저도 재밌습니다. 예은 씨가 생각하는 로맨스는 상당히 거치네요. 네. 뭘까 저게? 네. 자, 이번에 또 어떻게 설명으로 저거를 네, 채워 나갈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우 씨 다 되셨나요? 네, 저희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빨리 끝낸. 우리 명수 씨부터. 저는 처음 생각난 이미지를 바로 그렸습니다. 로에스는 짜잔. 아. 자. 그림이 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이 메인이 아니에요. 이걸 봐주시오. 그림이 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클로즈 봐주세요. 클로즈. 네. 그림 됐어요. 네. 제가 갈게요, 그러면. 네. 자, 이겁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어서와 수목. 오늘 3월 25일 10시. 와, 역시 발표가 홍조. 됩니다. 네. 우리 명수 선배. 손을 잡고 있는 최고. 게 로맨스다, 여기. 네, 로맨스다. 네. 이게 그냥 그린 것 같죠? 어디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렇구나. 약간 지금 이 손 그린 거는 보노보노 같거든요. 선생님 이게 약간 손이 이렇게 생겼어. 네. 고양이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어떤 장면이 또 이런 장면이 나오면은 그럼요, 너무나 그럼요. 설렐 것 같습니다. 네, 화가 많이 나신 신혜방님은 되셨나요 지금? 신혜방이 뭐예요? 죄송해요, 신화백님께서는. 짜잔. 예, 로맨스입니다, 여러분. 네, 로맨스는. 산불 조심 이런 거 아니고요, 로맨스예요. 로맨스는. 따뜻하고 예. 뜨겁고 네. 열정을 담은 예. 로맨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셋 중에서 하나가 어떤 게 따뜻한 거고 어떤 게 뜨겁고 어떤 게 열정이에요? 용암인가요? 예. 빨강색이 따뜻한 거고요. 네. 빨강색이 뜨거운 거고요. 예. 빨강색이 열정이에요. 완벽하다. 야. 이로 말할 수 없었다. 저는 뭐 거의 지금 미소강 큐레이터인 줄 알았어요. 와. 산불 같은 사람. 기가 막히다 진짜. 정말 네. 나 너무 너무 대단해. 똑똑한 것 같아. 네. 영특하세요, 거의. 와, 장난 아니에요. 네. 자, 지우 씨 그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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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원래 이렇게 적혀 있나 여기? 네. 약간 네. 그 앞장 꺾어주면 네. 밑으로. 네. 앞장에 있는 고양이 그림 지우고 새로 그림 그릴 것 같아요, 그냥. 네. 맞아요. 예. 오늘 밤 10시 네. 저기. 저 멘트는 저기 적혀져 있나요? 기본적으로 스케치북에 다 적혀 있나 봐요. 아, 적혀져 있나 봐요. 저희가 다 적었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 그림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잘 그린 쫄라맨을 그렸고 조르고조르는 그 쫄라맨. 예, 네. 조르고조르는. 그리고 하트를 최대한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큰 하트, 작은 하트, 더 작은 하트를 그려봤습니다.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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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그림을 가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 그리고 싶은데 네. 네. 뭐 이벤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긴 하는데 진짜 잘 그리고 싶은데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네. 이거는 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